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입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드린 대로, TM4 9 Elite AG 제품에 대한 실착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거기 내용이, 리뷰 내용이 전혀 없죠. 전혀 없어서, 간단하게, 실착을 한 느낌을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댓글만 해도 한 120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뭐, 댓글이 사실 120개 달린다는 게, 뭐, 다른, 뭐, 구독자가 많은 채널, 댓글 수 이런 거 비교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저희 쪽에서 보면, 사람들의 관심도,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관심도는 결국, 저희가 이 채널을 유지할 때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 갖고 있는 기조가 하나가, 인조구장에서 에이지스터드, 아니면 TF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조구장에서 FG를 사용하는 무제한 짓은 이제 축구화를 조금 이제 대해서 알게 되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타 채널을 보고 저희 채널을 안 본 분들이 FG를 뭐 계속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분들 자유니까. 그러나 최소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자각 이제 그런 것들 경각심을 좀 항상 드리려고 지금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본 바로 이제 그게 굉장히 명확해요. 제 자신부터 다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조에서 FG를 신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 게, 그렇게 없어진 거는 거의 한 10여 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제가 이 경우에는. AG를 못 구하면, AG가 안 나오면 그냥 TF를 신고 간단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가 인조구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깔리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에 이제 전국의 축구 환경, 인프라가 개선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조구장이 늘어났는데, 2002년까지만 해도 저도 맨 땅에서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5년경인 것 같은데, 4년에서 5년 사이에, 완전히 인조구장에서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4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18년? 그 정도 욕 같은데 하여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맨땅에서 운동을 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조구장에서만 주로 운동을 했고 간혹 뭐 1년에 한두 번 천연잔디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천연잔디에서 운동하는 뭐 상황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그 당시에 나왔던 축구화들 대부분이 일종의 그 트랙션 구조. 그러니까 그립을, 천연잔디에서 그립을 위해 되게 이제 스터드의 구조가 블레이드 타입. 그러니까 블레이드는 날처럼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된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맨 땅에서는 사용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이제, TF만 신고 계속 운동을 하면 아침에 이슬이 많거나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미끄럽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미즈노 제품들 뭐 JP나 모렐리아에 아니면 뭐 M8이나 이런 것들 UL 이런 거를 이제 골고루 써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식스 인젝트 2002 같은 것도 사용을 해봤고 근데 결론은 뭐냐 어쨌든 그때부터도 인조구장으로 넘어가고 온 이후로는 아디다스가 AG 모델을 내준다는 것과 그 다음에 TF화가 운이 좋게도 당시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파루카스 같은 제품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TF화와 AG 아니면 일본식 몰드 타입의 축구화들을 사용을 하면 됐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FG를 SG 이런 거를 인조에서 신는다는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온 대부분의 신발들은 뭐 전문적으로 축구화를 뭐 대해서 뭐 탐구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학습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형태, 소재, 구조를 보면 인조나 맨땅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인조에서는 AG 아니면 TF를 신다. 그게 이제 기본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다 그렇게 인조에서 어차피 운동을 할 거면, 그냥 TF를 사서 신던가, 아니면 그냥 AG를 사서 신어라. 이제 이게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리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는, 국내 리뷰어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 리뷰를 하고 있다, 제품을.
굉장히 리뷰어 본인 자신도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거는 완전히 그거를 보고 신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기초적 이해나 기본적 장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AG 모델이 나오거나 그다음 PFR가 나오면 웬만한 제품들은 거의 다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신고 결정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소개한 것 중에 이제 아슬레타 같은 안 알려진 제품들이 의외로 사용 편의성이 높다 이런 리뷰를 해드렸고 C3도 최근에 소개해드렸고 대신에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TFR류들은 테스트를 거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대신에 이제 미즈노 같은 제품들이나 데스포르치는 고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특별한 그 수요 아니면 특별한 니즈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런 식의 리뷰가 계속 이어졌고 나이키는 어쨌든 간에 FG든 뭐 AG든 뭐든지 거의 나오면 제 리뷰에서는 거의 쓰레기 수준으로 리뷰를 해드렸어요. 이 제품 자체는 못 신는다는 식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런 제가 했던 것 중에 쓰레기다 했던 것들 이제 팬톰 베놈이나 뭐 비전이나 그런 제품들이죠. 왜냐하면 그 제품들은 지금 신어봐도 역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제 기준이니까 개인적인 비전은 아예 힐러프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베놈은 아예 어프가 성형 자체가 안 돼서 발가 완전히 따로 놀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착 테스트를 해도 아무런 그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럼 신어봤냐 구입해서 마지스타 오프스 모델이 꽤 좋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이 AG 모델이 의외로 이게 그 우리 후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구입을 해서 신었는데 의외로 이 제품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AG 모델 치고는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을 1998년 뭐 이때부터 96년 95년 그때부터 나이키 축구화를 사기 시작해서 신었던 축구화가 거의 유일하게 TM4 프리미어 초기 모델 하나랑 이 모델이 사실상 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4년 5년부터 해서 2020년 21년까지 나 그 수많은 축구화 중에 사용했던 모델이 달랑 두 개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이 우선 나이키는 뭐 칼발이다 이런 걸 떠나서 칼발이어서 그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라스트가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제 발에는 신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나이키는 TM4 모델을 제외하면 타입을 블레이드 타입에 스터드를 오랫동안 추구했기 때문에 그 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오던 맨땅 아니면 인조 그냥 그러니까 94년 5년 기준 아니 97년 8년에 뭐 큐리얼이 나온 거를 가정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인조 구장에 운동을 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를 따진다 그러면 최소 6년 이상에 나온 신발들 대부분은 어차피 못 신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도 거의 신어보면 뭐 큐리얼 베이프가 뭐 스피드니 어떤 뭐 온갖 얘기를 떠들어도 별로 제품을 보면 예쁘긴 하고 멋있긴 한데 가볍기도 하고 육상 스파이크 같기도 하고 근데 신으면 발에 이 축구화로서의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안 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오면서 TM4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베이퍼가 나오고 뭐 마지스타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결론은 별로더라 이거죠 제한테는. 그래서 계속 안 신다가 결정적으로 나이키의 생각이 축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이 모델이었고 이 모델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톤과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TM4 6 7 그 다음에 하이퍼베놈을 이제 AG를 구입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어쨌거나 최소한 이 나이키 AG 스터드는 그래도 인조구장에서는 잘 관리만 되어 있으면 인조구장에서는 신을만 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AG 모델들을 쭉 테스트를 해왔어요. 물론 요 제품에 기대하고 샀던 이 두 가지 제품은 완전히 제 개인한테는 불만족스러운 신발. 이거는 아예 볼 컨트롤선 자체가 확보가 안 되고 이 모델은 그래도
아, 요 제품보다는 좀 나은데, 요 제품이. 홀드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의외로 이 제품과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면, 동일한 분명히 소재이긴 하지만, 어퍼의 느낌이 달라서, 이 스터드의 느낌까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식의 이 축구화가 되어버려서, 이것도 몇 번 테스트를 하고는 더 이상 안 신어요. 왜냐면, 신어서 좋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안 신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아웃이 됐고, 이 제품은 지금도 운동장에 비가 있거나 물기가 있거나 이러면 갖고 나가서 신을 정도로, 이거는 뭐 팔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 더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괜찮은 신발이건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이키에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축구화는 요건데, 이것도 무슨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와있는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어퍼가 주는 인조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라스트 상으로 제 발에 잘 맞고, 그 다음 특별한 라스트 족형상에서 발을 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아했던 축구화인데, 요렇게 신다가 요 제품 이후에 요런 제품들, 그 다음에 팬텀, 베놈, 비전, 뭐 심지어 최근에 있는 GT도 이 제품도 스터드가 약간 낮게 변경이 되고 구조적으로,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어퍼도 이제 스트레치성 어퍼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테스트를 거쳤는데, 어퍼 자체로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제품도 어퍼 자체로는. 근데 저희가 테스트했던 구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한데, 이제 이래서 굉장히 이 실책 리뷰도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저희가 이 제품을 테스트했던 파주 운정에서는 어쨌거나 이 제품의 스터드가 낮게, 이 기존의 스터드보다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 2, 3mm 이상 낮게 구성이 된 거, 3mm 이상 차이 나죠, 앞쪽은. 하여간 이렇게 보셔더라도 낮게 구성된 스터드임에도 불구하고 스터드 소재상으로 주는 느낌 자체가 딱딱한 느낌이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하고 제가 계속 인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랑 비교를 해도 스터드 전반적인 느낌이, 이 같은 똑같은 소재 아니면 비슷한 강도를 갖고 있는 스터드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스터드 개수가 이렇게 훨씬 많고, 한쪽이 아무래도 발의 전반적인 부담, 발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여러가지에서의 부담은 이쪽이 훨씬 적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퍼가 얇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비교적 전체적인 착화감에서는 이거를 계속 신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역시 테스트를 거치고 지금은 신지를 않습니다. 장식용으로 돼요 이제. 그러다가 요 제품과 같이 리뷰를 하게 된 게 요 제품인데, TM4-9의 이 HG 제품을 리뷰를 한 계기는, TM4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8이, TM4-8이 천연 캥거루 가죽의 오리지널한 느낌, 그러니까 이 텍스처 무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오리지널한 느낌의 가죽 자체가 주는 오리지널한 느낌을 비교적 잘 살린 제품이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텍스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지만, 그 제품인 경우에는 착화했을 경우의 느낌, 신었을 때의 느낌은 이전 이 두 가지 제품에 비하면 훨씬 편해졌다는 거죠. 라스트 핏이. 그러니까 그렇게 편해지고 나면 그 다음 모델을 제가 그때 리뷰를 할 때, 이제 나이키가 여기 텍스처 정도를 넣을 때 되면 이 TM4 축구화, 천연가죽 축구화로 뭔가 그 어퍼에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비교적 신발에 천연 캥거루 가죽의 오리지널리티가 좀 살아나지 않나,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구가 나왔을 때 매장 가서 바로 신어봤고, 국내에는 AG가 어차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FG 대신에 역시 HG를 구입을 했는데, 뭐 저희가 HG를 구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쨌든 HG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괜찮은 인조 구장에서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HG 정도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는 이 HG 모델이 인조 구장에서 미끄럽다는 얘기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뭐 어떤 커뮤니티들에서 이어진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스터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잔디가 있기만 하면 잔디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잔디의 길이 속으로 스터드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립은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스터드의 재질이나 그 다음에 이 형태가 FG가 아니라 그래서 그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FG는 기본적으로 인조에서 과그립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면서 발의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에서 과그립 때문에, 오버그립 때문에 오히려 부상 위험이 더 높은 신발이어서 그 스터드의 구조 자체가 인조 구장에서는 적합하지가 않고 구조가 그 다음에 소재가 HG나 이런 소재들보다 더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면 이 블레이드 탑이 되게 되면 지면에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면에 면적이 닿는 스터드의 개수 면적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발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스터드 그러니까 AG의 스터드의 개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면에 닿는 면적을 넓혀줘서 발의 편함을 유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 에바 스펀지를 집어넣어서 이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바를 뒤총에 넣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이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인조구장이 갖고 있는 형태 구조에서 보면 인조구장은 그 자체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듯이 잔디가 깔려있는 아래쪽 면을 콘크리트로 전부 다 포설을 해요. 그러니까 FG같이 딱딱한 스터드에 미드솔 쿠셔닝 장치가 없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그런 신발의 구조상으로 지면에 닿는 스터드의 면적이 전체 10개 스터드가 있는데 10개가 블레이드로 되어 있는 경우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면에 닿는 면적의 총합이 적으면 적을수록 발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형태 발에 충격이 많이 가는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FG 모델을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HG로 넘어오게 되면 HG는 맨땅과 인조구장에서 어느 정도 성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이제 그 HG가 나오는 경우는 되게 이 AG를 따로 내지를 않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요 구조기만 하면 요 형태고 플레이트가 요 정도만 되면 신발에 크게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착을 했을 때도 역시 FG나 이런 것보다는 이 HG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괜찮은 인조구장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던 거고 스터드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과연 어퍼가 계속 이 마지스타나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뭐 아니면 엑스플라이 뭐 프로나 이런 제품들처럼 이 제품의 어퍼도 과연 괜찮으냐 그러니까 신발에 뭐 이 스터드가 어떻게 도주다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린 둘째 문제고 라스트가 이렇게 사용할 만한 제품이냐 편하게 그 점인데 뭐 스터드가 HG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HG를 구입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구입을 하게 됐던 결정적 요인은 뭐냐면 TM4 9의 이 라스트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HG가 물론 HG, FG를 두 개를 다 신어보고 그 중에서 이 FG 역시 HG 쪽이 내 발에는 완벽하게 핏을 형성시켜주나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이 HG로 인조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된 숙제는 뭐였냐 그러면 AG를 테스트해보면 되겠다 이거는 AG를 만약에 사서 신을 수만 있으면 이 제품을 훌륭히 대체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 AG가 나온다는 걸 알고 금액에 상관없이 어쨌거나 무조건 사자고 기다렸는데 문제는 출시 초기에는 이 제품이 프리오더에 의해서 완전히 매진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덴마크, 뭐 스페인 이런 회사 여러 군데다가 알아봤는데 출시된과 동시에 매진이 되는데 그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이키가 이 제품의 초기 1차 출시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소량 나오는 바람에 아마 이 제품의 구입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초기에는 그랬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해서 전에 제품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입한 거는 유니스포츠인데 유니스포츠라는 그 다음에 프로 다이렉트에 이 제품이 다시 올라왔고
판매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소위 말해서 풋볼 스페셜티, 그러니까 축구 전문적으로 나이키와 협업이 가능한 회사, 그게 이제 유니스포츠 아니면 프로다이렉트 이런 것들인데, 그런 회사들로부터의 매만 올라와 있고, 특히 유니스포츠는 유니스포츠가 자체 재고를 가지고 아니면 뭐 나이키의 협조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한 데 비해서 프로다이렉트는 지금도 나이키의 그 UK 아니면 EU 재고를 가지고 그 프로다이렉트로 주문을 하게 되면 제품이 한국으로 배송이 안 돼요.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되고 그 제품들은 영국이라든지 EU 국가 내로 배송이 되도록, 그러니까 배송대행지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프로다이렉트로 주문을 해도 되는데, 제가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운이 좋게도 이 제품을 블랙프라이데이에 들어갔을 때 10%가 할인이 됐었고, 이게 210유로 정도 됐나요? 210유로인가? 뭐 그 정도 유로가 정도 됐는데, 거기서 10% 할인이 됐고, 공교롭게도 거기서 25%의 쿠폰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 35%, 그러니까 실제로 35%가 아니죠. 왜냐하면 10% 할인된 금액에서 25% 추가가 할인되는 거니까 그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부가세 19.7%인가요? 이제 덴마크나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상당히 할인을 받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지불한 금액이 170유로가 넘고, 배송료 포함해서 170유로가 넘었기 때문에 유니스포츠가 배송하는 페덱스 시스템에는 자동으로 그 금액이 입력이 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관부가세를 낸 것만 해도 55,000원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을 30%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구매한 금액이 31만원에 이르는데, 왜 그런 금액을 그 지불을 하고 구입을 하느냐, 그만큼 좋은 에이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좋은 에이지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런 신발들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면 1년에 30만원을 쓰긴 했지만 3년, 4년, 5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나가는 돈이 5만원 밖에 안 되고 추가로 축구화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TM4를 이거를 갖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똑같은 게 나오냐, 문제는 뭐냐, 6, 7, 8, 9로 이어지면서 신발들이 구조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는 기본 대전제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축구화에 라스트가 변경이 되거나 설계 일부가 변경이 되고 나면 스터드 자체는 예를 들어서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핏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나이키가 향후에 몇 년간 뭘 낼지는 모르는데 그것들이 다 만족스러워지면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최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축구화라는 거는 축구화 자체가 개인의 역량,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런 그것들을 급격하게 향상시켜준다든지 운동 능력을 배가시켜 이런 것들은 기대할 거 없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동안에 내가 사용해봤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 베스트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고, 제가 일요일날 이 테스트를 한 시간은 운동장에 2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나올 때 5시 40분에 운동을 끝냈으니까 2시 50분부터 3시 50분, 4시 50분, 5시 약 그 3시간, 그니까 제가 180분 정도를 올려놨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벗고, 중간에 이제 이 핏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번 벗는, 그래서 신발을 갈아 신진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다 게임과 그 다음에 연습 뭐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영상에 저희가 12월 19일 구독자 모임 영상 전체를 계속 신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신는 내내 끈을 아예 묶질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벗어놓은 상태예요. 신발을 신고. 이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신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은 뭐냐. 첫 번째, 발이 편해요. 여기가, 어퍼가. 여기 HG 때 제가 얻었던 확신이 그건데, 물론 FG와 AG는 요 리뷰 직전에 다시 핏을 비교를 해봐도
발을 완벽하게 감싸는 쪽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스터드와 결합된 상태로 딱 쓰면 이 AG 쪽이 훨씬 더 편한 느낌이 준다. 그러니까 어퍼로만 비교를 한다 그러면 ACG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퍼가 뿐만 아니라 어퍼와 결합되어 있는 이 스터드 아웃솔을 구조 아웃솔을 기반으로 신발을 착화를 우리가 저기 체크를 하면 역시 이 AG 쪽이 편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왜 이게 더 편하냐? 나이키 이 TM4-9에 들어가 있는 이 AG 스터드는 아시겠지만 머큐리얼 베이프 14에도 지금 채용이 되어 있죠. 14에도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머큐리얼 14에서부터 이제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채용이 되고, 요 모델 출시 이후에 이제 큰 기대감을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게, 이 스터드면, 기존에 그 전까지 사용되던 이 스터드와 비교를 하면, 소재랑 그 다음에 이런 크기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LG를 당연히 샀던 거고, 다만, 플레이트가, 이 머큐리얼 플레이트를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죠. FG나 이런 데 들어간 거. 그리고 이 인조 가죽 어퍼는 분명히 이것도 그 GT처럼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그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괜찮을 거라고는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으로 베이퍼를 내가 실착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긴 했는데, 이 제품보다 이 TM4가 나오면서 이 TM4를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신을 수 있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리고 제 성향에 맞는 캥거루 가죽 어퍼로 되어 있는 신발을 테스트 하자고 해서 이 AG를 구입하고, 테스트를 거쳤는데, 요 AG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품과 이전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아마 비교를 이 제품 리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스터드의 높이, 크기, 소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쪽이 더 조금 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스터드는 과거에 나왔던 이 나이키 전통 스터드, 그러니까 구멍이 있고 러버 타입이 러버가 있고 고무가 섞여 있는 소재. 근데 고무가 섞여 있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딱딱한 플라스틱 우레탄보다는 약간의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쿠셔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쿠션이 안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쿠셔닝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우레탄 스터드보다 이런 것보다는 발에 전달되는 감은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이쪽이 고무가 섞여있는 쪽이 부드러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품으로 와서 이전에 이 제품의 AG가 주는 느낌을 만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을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제품을. 그러면 이게 왜 조금 더 편하냐? 이 HG도 훌륭히 쓸 수 있지만 왜 HG랑도 비교했어도 이게 압도적으로 더 편하냐? 스터드의 높이가 전반적으로 낮아요. 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지 뭐 사진상으로 이렇게 했죠.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스터드들 이렇게 높이를 비교를 하면 두 개를 이쪽이 낮아요. 근데 이게 앞쪽만 낮냐? 이 앞쪽도 지금 이렇게 앞쪽 첫 번째 스터드 보면 훨씬 낮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스터드들 비교를 해도 이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스터드가 다 낮기 때문에 지면에 쓰게 되면 스터드의 높이가 낮다는 게 느껴져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터드 높이가 낮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가 많으니까 이것보다 스터드 보조 스터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이드 쪽에 스터드가 주는 안정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스터드가 낮고 스터드 개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지면에 닿는 면적과 그 다음에 안정성들이 조금 더 높아졌고, 그럼 이 제품과 비교해서 어떠냐? 이 제품과 비교를 해도 스터드가 낮아요. 이쪽이 보시면 뒤쪽도 낮고 앞쪽도 1-2mm씩 다 낮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렇게 낮은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점은 뭐냐?
여기에 있는 단단한 우레탄이 고무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의 강도가 딱딱한 데서 약간 더 부드러운 쪽에 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스터드를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장에 들어가서 신으면 그라운드를 짚고 서면 당연히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신는 것보다는 아니면 심지어 스터드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 GT에 지금 이 보이는 이 구조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물론 안쪽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웃솔 자체 설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때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에 그냥 에이지스트가 달려있는 쪽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어퍼가 주는 전체적인 만족감 그 다음에 소재가 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런 밴드 타입의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핏감을 만들어주니까 당연히 이쪽이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식스 DS 라이트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DS 라이트의 이 AG도 훌륭한 제품이긴 해요. 제가 올해 많이 신었었고 구입을 해서 다만 이 아식스 DS 라이트 AG는 앞쪽 부분이 전족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볼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체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게다가 이 제품은 국내 정식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매장에서 신어볼 수가 없어서 이 에이지 스터드를 보고 내가 인조고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산다고 하면 리스크가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앞쪽 조청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최초로 신어 착용을 했을 때 이 앞쪽 이 라스트가 전족부 토어박스 쪽이 엑스플라이 4가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초기 착화에서 1회 최초 착화에서는 이게 더 타이트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착을 내가 테스트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운동장에 갖고 나가서 경기를 한두 경기 이상 소화를 해보고 나서 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제품이구나. 제 경우에는 이게 라스트가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캥거루 가죽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엑스플라이 4에서 이미 아식스에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좁은 라스트를 어느 정도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죠.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못 신을 수도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성공적으로 신었어요. 발에 완벽하게 딱 맞게 신는 편인데 완벽하게 딱 맞게 떨어져서 신었어요. 근데 TM4는 어떠냐 이거와 비교하면 앞쪽 전족부 부분이 제 발 기준으로 보면 역시 이 핏은 자체는 아주 퍼펙트 핏이에요. 그러니까 홀드성 앞쪽을 모아주는 데 있어서는 아식스 엑스플라이 요 DS 라이트 에이지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모아주는데 다만 여기는 지나치게 타이트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한 지나침료는 없이 잘 맞아요. 핏 자체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웃솔에 주는 느낌은 어떠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에이지 소재와 그 다음에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에 사용된 소재는 같은 우레탄 소재지만 우레탄 강도를 조정을 해놓고 고무를 섞어놓으면 기본적으로 지면에 닿았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높이는 앞쪽은 나이키랑 이 제품의 이 아식스의 제품과 비교를 하면 높이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 뒤쪽은 나이키 쪽이 살짝 높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면에 올랐었을 때 이 아식스 에이지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이것도 지면 안착에서 스테빌리티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떤 거를 사도 구입 저기 뭐지? 그건 없어요. 다만 아식스는 구입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전족부 토박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발을 앞쪽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모아줘서 발에 멍이 들거나 공을 차면서 아니면 피가 안 통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시는 거는 리스크가 따른다. 대신에 이 제품은 TM4는 어쨌든 국내에 남아있으니까 매장 가서 신어보면 되죠. 신어보면 이 AG의 라스트는 이 AC랑 다르게 FG랑 똑같으니까 나이키 매장 가서 FG를 신어보고 그 핏에 특별하게 발에 그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걸로 AG를 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G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매번 나올 때마다 뭐 9 나왔다 10 나왔다 11 나왔다 할 때마다 굳이
축구화를 새로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로 쭉 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TF랑 어떠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죠. 이게 이제 아슬레타 제품인데 AG 제품을 왜 사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AG를 왜 사야 되느냐. 대개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어쨌든 간에 TF화는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아슬레타를 갖고 있거나 CS를 갖고 있거나 데스포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나이키의 뭐 TF를 갖고 있거나 어떤 형태나 할때 TF를 다 갖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 터프화를 신고 보통은 인조구장, 그 다음 인조구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웬만한 것은 여기가 이 아웃솔, 고무 아웃솔로 다 커버가 되죠. 다 커버되는데 단 이슬이 내려 있거나 약간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 고무창은 기본적으로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는 경우에는 나일론 위에서 이 수막을 타고 이 고무가 그립을 발생시키지를 못하니까 미끄러진다 이거죠. 네, 그것도 사실 물기가 약간 있는 정도로 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잘 미끄러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기치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부상에 큰 부상의 위험이 따르니까 스터드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AG 제품을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 경우에 국내 나와 있는 AG라고 해야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뭐 X 고스티드 아니면 플로 스피드 플로 아니면 뭐 코파 그 다음에 프레트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의 AG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쓸 수가 없는 스터드들이죠. 그 다음에 푸마에서는 뭐죠 퓨처 G가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가 있는데 두 제품 중에 MG 스터드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그나마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쓸만하다. 그러니까 이 AG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스터드가 울트라나 그 다음에 퓨처지에 적용되는 MG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TF화의 아웃솔 창에 갖고 있는 이 스터드 배열 구조의 가장 가깝게 요것보다 조금 더 그립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걸로는 스터드 구조로만 본다 그러면 MG가 최저이긴 한데 문제는 푸마에서 나오는 두 가지 울트라와 그 다음에 퓨처지의 어퍼가 그 인조 가죽이잖아요. 둘 다 어쨌든 인조 가죽인데 그 인조 가죽의 라스트, 핏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 경우에는 안 맞아요. 아예 퓨처지는 아예 안 맞아요. 퓨처지는 길이를 맞추려고 그러면 볼을 맞추려고 그러면 길이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신발을 안 맞는다는 거니까 그렇게 안 맞으면 스터드가 뭐가 달려있거나 상관없이 신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축구할 리뷰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라스트 핏이 나한테 잘 맞느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이 아웃솔 타입을 선택을 해라. 그라운드 한 개 맞겠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반면 울트라도 비슷합니다. 울트라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치성 소재 매트릭스에 본가요? 그 소재 매트릭스사에서 만드는 소재가 기본적으로 착화사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감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제품들을 아예 사지도 않고 이제는 퓨처지가 아예 관심도 없고 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을 수도 없고 뭐 수집을 한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수집을 하는 사람이라 그럼 다 사놔야겠지만 한두 개씩은 어쨌거나 크게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 그 한동안 제가 푸마 그 이렇게 그 빅헷 로고 막 그 폼스트립 로고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나올 때 한동안 계속 안 샀었는데 그때 에보 뭐 이렇게 막 시리즈가 나올 때 안 샀던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나오는 푸마는 플래티늄 아예 라스트가 안 맞아서 또 신을 수가 없고 천연 가죽이긴 하지만 퓨처 울트라 둘 다 전혀 신을 만한 제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성향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제품들을 다 제외시키고 나면 실질적으로 AG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남냐 하면 일본식 타입. 그러니까 일본은 FG, HG는 구분이 없이 일본 브랜드 미즈노나 식스는 몰디드 타입이라고 부르는 스터드가 달린 엑스플라이 프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미즈노의 뭐 모렐리아 라운드형 뭐죠? 그
스터드를 갖고 있는 구조, 모렐리아, 뭐 네오, 뭐 이런 제품들이 그나마 괜찮다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모렐리아 네오만 하더라 이런 제품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소재는 우레탄으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와 그 다음에 맨땅을 다 커버를 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특화되어 있지는 인조 잔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인조 잔디에 특화되어 있는 인조 잔디용 스터드를 갖고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핏감을 주는 제품이 뭐냐 하면 현 시점에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이키를 그렇게 안 좋다고 깠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키 TM4-9의 엘리트 AG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뒤지거나 어느 축구 사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축구용품점에 가면 살 수 있는 AG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FG 신지 말고 AG를 신으라고 얘기를 해도 리뷰를 하면서 국내에서 당장 신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없으니까 전부 다 해외로 가서 사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냥 구하기 쉽고 그냥 할인받아서 사면 싸니까 뭐 HG도 신고 FG도 신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내에 많은 분들이 FG를 신거나 어쩔 수 없이 HG를 신거나. 다만 좀 우리가 그 긴 안목을 가지고 만약에 축구화를 구입을 하고 신는다 그러면 국내에서 25만원 26만원짜리를 20% 할인받고 아울렛에서 30% 할인받아서 10몇만원 드는 거에 두 배가 되는 가격 아니면 지금 사게 되면 두 배에서 40만원 가까이 주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제품을 하나를 사는 게 그런 다른 제품 두 가지를 사는 것보다도 더 이길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TM4 이 엘리트 AG는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핏이 편하고 그 다음에 천연 캥거루 가죽 그대로 느낌이 살아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지금 현실 가장 필요한 인조 잔디용 스터드 인조 잔디용에 적합한 스터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스터드 자체가 주는 느낌이 전혀 이질감이 없고 딱딱한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180분 이상을 연속으로 착용한 상태 그 다음에 그 중에 180분 중에는 약 100분 이상은 실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다음날에 일어나도 발목에 무리나 피로감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죠. TF랑 비교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제가 그날은 1월 같은 경우는 아예 C3나 아실레타를 전혀 안 신었어요. 왜냐하면 얼음이 그러니까 눈이 왔기 때문에 운동장 표면이 물론 잘 말라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운동장 그 표면에 눈은 치워져 있고 말랐긴 했지만 혹시라도 물기가 있을까 뭐 우려를 하긴 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TF를 신고 테스트를 해도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을 신고 연속으로 180분을 계속 신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최초 착화 상태에서부터 뭐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힐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발이 뭐 타이트해서 피가 안 통할 우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드렸지만 핏이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끈을 굳이 당겨서 묶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기를 치러낼 만큼 핏 자체가 자연스럽고 편했다는 거예요. 밴드로 있고 이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면 끈을 안 묶을 정도라면 레이스리스처럼 신을 수 있냐 그 정도로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제 경우에는 끈을 타이트하게 묶질 않아도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쇼게임 정도로 저희가 진행했던 정도는 소화를 다 했다 이거죠. 터치감 이런 게 어떠냐 이 제품을 제가 선택하는 이유죠. 축구화를 선택할 때는 제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폼팟이나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왜냐 이 폼팟이든 뭐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부드럽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손으로 딱 누르면 그때는 그냥 가죽이에요. 여기 공이 순간적으로 맞으면 여기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요소가 있긴 하니까 발에 전달되는 충격 전체의 양을 비교하면 당연히 충격량을 줄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 폼팟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슨 뭐 슈팅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나이키 자체가 이러한 구조를 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격 흡수 구조라고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가죽 자체에 여기 이 TM4G9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까만색 그 제가 딱 그 신고 이 흰색만 하더라도 사실은 컬러가 막 들어갈 거라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 AG 모델을 이 TM4G9을 하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퍼의 재단 자체가 심플해요. 어퍼의 재단 자체가 심플하고 여기 레이저 컷처럼 이렇게 딱 절개가 되어 있는데 이 폼팟이 들어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나이키가 얻은 거는 실제로는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어퍼의 홀드성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신발의 외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들 나이키 스워시 로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레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절개된 구조에 스티칭이 되어 있고 밖 안쪽 인사이드 면은 인사이드 안쪽으로 이렇게 이만큼의 부위에 폼팔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전체적인 요게 만약에 그 이 지금 레이저 본딩 처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흘러내리거나 안쪽에서 깨지지 않는 안에는 신발 인사이드 쪽을 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이드 이쪽 부분 전체에 신발의 홀드성이 높아지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신발의 핏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컨택에서 임팩트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그럼 HG랑 비교해서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머큐리얼 이거와 뭐 비교하면 어떠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없는데 제 성향상으로 TFR을 이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제품을 꼭 사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 저 양반이 이거 이런 거 사라고 부추기니 자꾸만 사고 싶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예를 들면 미즈노 네오라든지 아식스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제품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냐 마냐 비교를 어떤 게 더 나으냐 이런 비교군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지금 만들어서 올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AG 제품이 필요하다 내가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TFR로만 신는 거는 뭐 체력 손실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사실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킥 손실이라는 게 그리고 프로로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TF를 안 신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풋살할 때는 또 롱킥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오퍼면만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뭐 풋살 손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킥력 자체가 손실을 걱정할 정도의 약화된 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이제 이 중창 이 풋살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아웃솔의 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미드솔의 이 쿠셔닝인데 쿠셔닝이나 이런 거는 둘째고 어쨌든 인조구장에서 좀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립을 발생시켜줄 수 있는 AG 스터드를 갖고 있는 모델을 인조구장에서 쓸 수 있는 스터드를 갖고 있는 모델 인조구장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을 찾는다 그러면 이 제품은 다른 FG라든지 타입의 뭐 네오라든지 엑스플라이 프로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사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 인조구장에서 내가 특별한 니드가 필요하다 스터드 있는 게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이 AG를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갖고 있는데 내가 AG를 사야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다만 이 제품이 낫냐 이 제품이 더 낫냐 이런 거는 되게 우매한 질문이에요. 이 제품도 인조구장에서 굉장히 잘 신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인조 이런 제품이 없는데 인조 구장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내가 하나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이게 30만원 들든 40만원 들든 후회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앞코 까짐이고 벌어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이 AG 제품은 인조 구장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인조 구장에서 나일론과 여기 우레탄이 접촉을 해서 여기가 까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일론과 단순하게 캥거루 가죽이 접촉해서 여기가 까지는 경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 고무칩이 들어가는데 그 고무칩과 여기에 있는 앞코가 있는 우레탄이 반응을 해서 여기가 까지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가 벌어질 수 있어요. 불량인 경우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용, 공을 찰 때 요 발끝이 지면을 끄는 습관이나 쓰는 습관이나 이런 것 없이 킥을 할 수 있거나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평생 축구화를 그렇게 오래 사용을 했지만 앞코가 벌어져서 못 썼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 중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앞코가 벌어진 것들이 있기는 해요. 뭐 이런 것들도 앞코가 벌어져 있죠. 앞코가 벌어져 있고 이 제품은 여기 스티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코 벌어짐이 없는데 여기에 이거 그래도 앞쪽이 벌어져 있기는 해요. 그 다음 여기는 뭐 인조가죽 부분은 이렇게 다 지금 이제 크레이 가서 이런데도 이 제품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이 아웃솔만 하더라도 5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아직도 멀쩡해요. 인조 터프에서는 그립에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신발에 이런 제품의 내구성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상적인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내구성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구성.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요 구멍에 고무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제거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TM4는 HG랑 비교해서는 어떤 게 내가 HG를 굳이 갖고 있는데 이걸 꼭 사야 되느냐? 꼭 안 사셔도 돼요. 이걸로 쓰셔도 돼요. 다만 비교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웃솔의 전반적인 이 안정성, 그 다음에 이 전달되는 느낌 이런 것들은 분명히 LG 쪽에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이거는 200g이지만 240g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6, 7 이런 제품들도 무게가 220g이라서 이게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는 대부분의 인조 제품의 여러가지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오래 신고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인조 구장에 최적화해서 신을 수 있는 제품은 현존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과거에 뭐 아디다스 네메시스 17.1 어떠냐 그거 좋아요. 그거 좋은데 지금 어차피 못 구하죠. 못 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리고 인조 가죽의 밴드 타입이에요. 그 당시에 나왔던 괜찮았던 X 18.1 레이저도 결국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태 변화 없이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연 이 제품이 나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이거와 어떠냐 이거는 완전히 성향 차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터드가 주는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내가 이 머큐리얼의 어퍼거를 무조건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가시고 굳이 이런 인조 가죽의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캥거루 가죽의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리뷰를 하면서 어쨌든 1차 테스트는 이렇고 2차 테스트를 이번 주말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긴 한데 이번 주 지금 주말 온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랑 그 다음날 25-26이 영하 10도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유지가 돼서 아쉽게도 그 상태가 되면 발끝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실책 리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상 촬영은 뭐 어쨌든 신고 타는 거 요것만 신은 상태로 조금 더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그게 주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나이키 TM4 9 엘리트 에이지 뭐 프로 제품들 얘기하시는데 프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신어봤기 때문에 안 신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엘리트 E9 에이지 제품에 어쨌든 만약에 프로가 이거와 동일한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 제품에 사용된 가죽이 만약에 칼프스킨이다 칼프레드다 그러면 칼프레드는 캥거루 가죽에 비해서 내구성만 약간 떨어지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리고 있어서 그 제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제품 이후에 이제 리뷰를 해야 될 게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판타폴라의 라치리니 제품의 에이지 모델인데 그 제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어퍼가 그 제품도 이제 캥거루 가죽은 아닙니다. 칼프 스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우선 이제 전형적인 인조 구장에 쓸 수 있는 에이지의 전형적인 아웃솔 플랫폼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제품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제품의 무게가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물론 1, 20g 차이는 크게 의식할 바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제품은 무게, 그 다음에 핏감, 그 다음에 스터드가 주는 안정성,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구할 수 있는 모델, AG 모델 중에서는 베스트다. 왜냐하면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AG 대부분은 지금 국내에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GT에 나오는 같은 브랜드지만 나이키에서 나온 이 GT 스터드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더 단단한 스터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만족스러지는 못하고, 이 제품도 그렇다. 머큐리얼 이것도 지금 국내에는 이 AG 모델이 나오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다 라인에서 지금 나오는 AG는 그 완전한 3세대 최상급 아니면 4세대 인조구장,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이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조구장에서는 쓰기가 어렵고, 미즈노나 아식스에서 나오는 모델, 아식스는 뭐 울트라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미즈노는 어쨌든 이 네오, 그 다음에 레블라, 뭐 컵, 아니면 뭐 DNA, 아니면 뭐 베타의 네오3, 뭐 모레라2, 뭐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스터드 모델과 함께 미즈노는 거의 풀레인지로 지금 ASTF들이 다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비교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늘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인조구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FG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HG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좋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인조구장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면 되는 제품을 찾는다고 하면 이 제품이 원픽, 베스트 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 AG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 AG도 스터드를 갖고 있는 한에서는 반드시 인조잔디의 상태가 천연잔디인 것처럼 잔디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인조가 인조 형태의 어떤 섬유들이 깔려있다 그라운드에, 그것만을 가지고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TFR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 스터드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스터드의 사용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제품에, 그거는 본인들이 평가를 했을 때 인조 구장의 현 상태가 스터드의 잔디 그립성, 인조 잔디 그립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 정도의 인조 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FG를 지금 그냥 카펫에서 신든 분은 안 계시죠. 어쨌든 그 물 다 부러져 나가니까 스터드가 잘못하면, 어쨌든 간에 인조 구장처럼 보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잔디가 있는 구장에서 그래도 FG를 신으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그보다도 어쨌거나 FG를 신는 정도에서도 그립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 그 정도 되는 인조 구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그냥 카펫처럼 되어 있거나 그냥 스터드 있는 인조 이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장 환경이다, 그러면 제품을 구입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때는 무조건, 어디 갔지? 터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축구화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나갔을 때 그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 것이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각 개인들이 그라운드에 대한 평가, 이 그라운드에 이 잔디 상태면 내가 FG를 신어야 된다, 아니면 HG를 신어야 된다, 아니면 이 상태면 내가 TF를 신어야 된다, 아니면 RC를 신어야 된다, 아니면 AG를 신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갖는 게 축구화의 HG, FG, AG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니까 갖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발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장의 상태가 어떠냐를 내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신발 스터드를 선택을 해서 신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G는 국내에 나오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에 대한 확신, 이게 정말 돈을 30만원, 40만원 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냐 하는 거는 국내에 팔고 있는 HFG 제품을 신어보시면 돼요.
FG를 신고 발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FG와 동일한 라스트가 이 AG고요. HG는 라스트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어보시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니까 HG 라스트가 잘 맞고 그 다음에 30-40만원 정도의 돈을 쓸 여력은 없다 그러면 HG로 가시고, 그래도 하나 사서 오래 신겠다, 투자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 최적화된 신발을 그 다음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이키에 대해서 평소에 워낙 제가 부정적인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의외로 이제 댓글 이런 걸 보면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좋은 거는 좋은 거죠. 신어보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신어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 구입을 하는데 상당한 어쨌든 뭐 비용,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나이키 코리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뭐 저희 같은 거는 사실 인플루언서도 아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나이키가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 AG 제품들을 들여와서 공급을 하라.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 같은 많은 유튜버들이 이 AG 제품을, 나이키 AG, TM4 이런 거를 빨기 시작하면 1년에 뭐 10만 켤레, 20만 켤레 파는 건 문제도 아닌지 않나. 결국에는 유튜버들이 다 좋다고 하면 뭐 축구 사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사시니까, FG 팔 걱정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AG만 많이 공급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나이키가 축구 장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나이키 쪽에서는 이 AG 모델을 좀 많이 국내 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AG 모델은 외국에서도 사실 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북미 시장 이런 데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도 이 AG 모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본도 지금 이 TM4 AG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GT라 이런 그 모큐라 이런 AG들은 지금 일본 나오고 AG가 나오는데, 한국은 지금 그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이키가 이런 제품들을 좀 자주 내주면 좋지 않을까, 많이 내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와의 그 축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특히 선수들, 초중고 선수들 상당수들이 부상 없이 그 다음에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축구화들이 점점점 제 그라운드에 맞는 용도로 바뀌게 되면 결국 그라운드 환경들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제 트렌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환경을 바꾸게 만든 요소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쨌든 이 제품은 다른 모든 거에 앞서서 내가 인조 구장 AG의 운동장에서 항상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축구화를 찾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 이 제품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해서 신으시라. 물론 여기 스터드가 요 당시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이제 뭐 열의 반응, 뭐 온도의 반응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낮은 기온에서 어퍼나 이 스터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비춰서, 높은 기온에서는 어퍼가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보가 될 수 없는, 더 확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축구에 비하면 인조구장에서는 사용 편의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 제품의 이제 2차 실착의 영상을 또, 제작을 하게 되면, 올려서, 좋은 제품을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